충북 혁신도시는 음성과 진천에 걸쳐 있죠. 그래서 혁신도시 안에서도 그 지역 위치에 따라 담당 자치단체가 다릅니다. 혼란을 없애기 위해 공공요금 등의 조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협의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한승원 기자입니다. 음성군과 진천군에 절반씩 걸쳐 있는 충북 혁신도시. 오는 6월 아파트 입주 등을 앞두고 두 지자체는 지난해부터 공공요금 단일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두 지역을 오가는 시내버스는 올해부터 기본 요금으로 오갈 수 있고 군 경계를 지나면 20%가 오르던 택시 할증 요금도 없앴습니다. 인허가를 발급할 때 내는 수수료도 통일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공요금 문제를 두고는 두 지자체의 입장차가 커 아직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가 쓰레기 봉투 가격입니다. 지난 1995년 쓰레기 종량제 제도 시행 이후 음성군은 한 차례 가격을 인상해 현재 진천보다 봉투값이 50% 비쌉니다. 그러나 전체 폐기물 처리 비용 중 주민이 부담하는 봉투값 비율은 22%에 불과해 전국 평균인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 음성군은 가격을 내리기 어렵다는 처지인데 진천군 역시 50%를 올리기 힘들다며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원화시켜서 운영할 수는 없고 동일한 요금 체계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게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아요. 또 상하수도 요금은 체계 자체가 다르고 주민세는 음성군이 진천군보다 25% 비싸 조율이 쉽지 않습니다. 낮은 금액으로도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 금액을 갖다가 바로 올려버리면 저희 주민 입장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늦어도 7월까지 요금을 단일화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아직 두 지자체의 간격은 평행선입니다. MBC 뉴스 한승원입니다.